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타조알 어떻게 됐냐고, 타조알 부화했냐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40일에서 42일 정도 이거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멀었는데요, 지금 아래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플래시를 켜보면 티가 나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우선은 불을 이렇게 붙이면요, 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위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콩닥콩닥 뛰진 않은데 이게 과연 죽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게 보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해보고요, 이거를 제가 며칠 단위로 영상을 더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는 마음에 부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보살펴 주다가 타조 농장에게 분양을 할 겁니다. 네, 무료로 타조 농장에게 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에 물어봐 주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메추리알 어떻게 됐네요 하시는데, 메추리알은 제가 답변 많이 해드렸는데 예, 네, 부화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무정란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랬고요. 자, 우선은 제가 매일매일 전란을 한 10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없는데 이렇게 돌리면 생겨요. 와, 아, 이게 진짜 이게 유정란이어서 부화를 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게 눈이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게 부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은 도전을 했는데, 아, 우선은 이게 유정란이어서 부화를 하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좀 아쉽게도 지금 핏줄이나 이런 건 보이진 않아요. 자, 해가지고 자, 제가 계속 관찰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짤막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정말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아, 근데 진짜 부화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왠지 눈 같아, 느낌상. 부화 기원! 아!